게임 개발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엔진을 선택해야 할까인데요. 유니티, 얼리얼, 고돗 이름은 들어봤지만 막상 선택하려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엔진마다 강점도 뚜렷하고 단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에 맞춰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개발하는지, 팀 단위로 하는지, 또는 2D를 만들 건지, 3D를 만들 건지에 따라서도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엔진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에게 적합한 엔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티입니다. 설정부터 볼까요? 우선 유니티는 입문 난이도가 낮습니다. 튜토리얼, 자료, 플러그인, SS 스토어까지 생태계가 워낙 풍부해서 혼자 개발을 시작하거나 소규모 팀이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엔진이에요. 게다가 모바일부터 PC, 콘솔, VR, AR까지 멀티플랫폼 지원이 뛰어나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고사양 그래픽 표현은 얼리얼에 비해 아쉽고 최근에는 정책 논란으로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 개발자와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여전히 최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개발이나 소규모 그룹이라면 유니티는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게임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실제로 유니티로 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둔 게임들도 있습니다. 할로우 나이트, 컵헤드, 그리고 어몽어스 모두 작은 팀이 만든 작품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유니티가 인디와 소규모 개발에 얼마나 강력한 엔진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얼리얼 엔진입니다. 얼리얼은 무엇보다 멋진 그래픽을 만들 땐 사실상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AA급 대작 게임들이 즐겨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또한 얼리얼에는 블루프린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코드를 몰라도 블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는 꽤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 부분도 매력적입니다. 얼리얼 엔진은 무료로 쓸 수 있고 게임이 크게 성공해서 일정 수익을 넘어설 때만 일부를 로열티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우선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무겁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튜토리얼 자료가 부족하죠. 무엇보다 얼리얼은 회사 단위나 큰 팀에서 중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강점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혼자 개발하거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혼자 대형 프로젝트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얼리얼을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너무 들어서 결국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을 고민하다가 결국 유니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얼리얼은 그래픽 품질이 중요한 중대형 게임에 적합한 엔진이에요. 작은 프로젝트보다는 팀 단위로 규모 있는 게임을 만들 때 더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죠. 얼리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성공작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게임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그리고 검은신화 50 같은 작품들이 바로 그 예시죠. 모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얼리얼이 주로 어떤 프로젝트에 강점을 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고도 엔진입니다. 고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료이자 오픈소스라는 점이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엔진 자체가 가볍고 단순한 구조라서 작은 프로젝트나 2D 게임을 만들 때 특히 강점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혼자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형 상업 게임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그리고 유니티나 얼리얼에 비해 튜토리얼이나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사양 그래픽이나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때는 두 엔진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정리하자면 고도스는 오픈소스라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고 가볍게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한 엔진입니다. 특히 1인 개발자나 소규모 팀이라면 아이디어를 빠르게 프로토타입으로 옮기고 실험하는데 큰 장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도 엔진으로 제작된 흥미로운 게임들도 있습니다. 브로타토, 카세트 비스트, 그리고 돔키퍼 모두 소규모 팀이 만든 작품이지만 인디게임 팬들에게 꾸준히 주목을 받으며 고도시 가볍고 자유로운 실험에 강한 엔진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유니티는 인디 개발자나 1인 개발자가 쓰기 좋은 친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엔진입니다. 얼리얼은 그래픽 품질이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고도는 가볍고 단순해서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하거나 소규모 게임을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결국 어느 엔진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엔진을 쓰고 계신가요? 혹은 앞으로 어떤 엔진을 써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